332,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와이팜입니다. 와이팜, 은는 동사는 이동통신용 단말기에 탑재되는 전력증폭기 모듈, 팸을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함 휴대폰 부품 중 팸을 포함한 RF팸 시장은 각 휴대폰 메이커별로 일부 업체가 과점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동사가 유일함 사업 다변화의 일환으로 스마트카 분야에 진출하여 2019년부터 스마트카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6년 12월 무선 통신용 고효율 전력 증폭기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국내 유일한 모바일 통신 단말기 및 차량용 RF팸과 팸의 제조업체이며 2020년 5g용 RF팸을 개발하여 양산을 시작하였음 대시 글로벌 시장에서 RF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동사를 포함 브로드캄, 스카이웍스, WIPAM, 노레터, 코어보, 퀄컴이 있음 재무 대시 모바일용 RFP 제품군의 브라질, 인도 및 인도네시아향 판매 감소에도 차량용 RFP 제품군의 매출 본격화와 기타 RFP 제품군의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급여, 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나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하며 법인세 수익 증가 등에도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5g 스마트폰 비중 확대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모바일용 및 차량용 RFP 제품군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20일 기준 장마감 와이팜의 시가총액은 107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와이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21위입니다. 와이팜의 상장 주식수는 3734만 1356주입니다. 와이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와이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3.0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7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5배. 17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7억 원, 2억 원, 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3번지억 원, 마이너스 76억 원, 마이너스 104억 원입니다. 와이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1번지 41%이고 유보율은 291.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9.20이며 전일 대비해서 16.49-0.6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20이며 전일 대비해서 4.81 더하기 0.60% 쌓인 상승한 모습입니다.